자, 이제 지금부터 지지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 수행을 하고 불교 신앙을 하는 목적은 성불을 이루는 성불. 말은 쉬워요, 성불. 부처가 된다. 부처를 이룬다. 자기의 참모습인 진여본성을 칭견 깨닫고 정득하고 또 대승보살도를 실천 완성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내가 부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지만 대승보살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즉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그냥 아라한과예요. 그냥 독각성이고 영각성이고 성문성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중생을 함께 구제해야 되는 그러한 대승보살도를 완성해야만 완전한 성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에는 방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염불수행이나 강경이나 사경이나 또 위빠사나 수행이나 또 대승불교의 지관 수행이나 절 수행이나 참회 수행이나 또 가나선, 묵조선 등의 조사선, 또 밀교 이런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불교의 수행법을 선택을 해서 불교를 해야만 불교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좀 쉽게, 빠르게,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어떤 그런 막 간절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성성을 막론하고. 그런데 막상 이제 기도를 해보려고 딱 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떤 걸 해야 할지. 기가 얇은 사람들은 한평생 팔랑귀가 되다 보면 한생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걸 해야 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 불교가 중국의 전례가 되어서 중국에서 한 400년에서 한 500년 정도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중국 사람들은 간편한 걸 좋아하고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를 중국적 불교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걸 하신 분들은 도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또 유교에 대한 또 이렇게 수행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 소위 지도층에 있는 학자들 이런 그 지자들에 의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보급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적 불교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아주 이렇게 많이 하던 중에 이제 방법을 찾아냅니다. 인도 불교는 예를 들자면 사마성지급을 닦아야 부처가 될수 있어요. 이 사마성지급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 공식에서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어느 천년에가 아니라 이거 어느 사마성지급이 돼서 이 부처가 되냐. 이번 생이지 부처가 되고 말아야 되지. 또 성질도 급해. 우리나라 사람 더 급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 원전, 소위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오리지널 경전들을 400년 내지 500년 동안을 연구 분석을 하면서 아, 이번 생에 부처가 될수 있구나 하는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선문화예요. 선문화, 선불교. 그래서 중국적 아주 특색이 있는 선불교를 중국에서 탄생시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럼 이번 생에 선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될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또 방법이 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아미타세계에 가서 그 극락세계에 가서 그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다음 생에 성불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토신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불교와 정토신앙이 두 가지가 중국에서 아주 이렇게 두 트랙으로 탄생이 되는데
이 선불교는 자력신앙이. 그리고 정토신앙의 연불수행이나 이런 신앙들은 타력신앙이란 말이에요. 자력과 타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른 수행 방편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래가 한 뿌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불 속에서도 바로 연불선이라고 하는 선수행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행법들이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연불을 통해서든 또 선을 통해서든 우리는 반드시 이제 불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을 중국에서 만들게 되었고 그 이제 불교를 한국에서 이제 당나라 시대 때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의 선불교와 정토 신앙을 가지고 있는 타력과 자력을 겸수하는 우리 불교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근래에 이제 세계 이 글로벌 시대에 이제 이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인도나 이제 뭐 이게 남방 불교 쪽에 그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 등지로 이제 가셔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해가지고 소위 초기 불교가 이제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오게 돼서 지금은 초기 불교의 수행 자제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인도 사람들과 남방 불교를 수행하고 있는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그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이미 체질이 다르고 토양이 자주 다르고 기후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법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계질 있는 곳이고 거기는 사계질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체질이 다르고 스리랑카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는데 지금은 시원하다고 땀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체질이 달라요. 체질. 그래서 이 불교가 그 지역적 기후적 환경적 인종적 이러한 토양 토대 조건 속에서 계속 성화시키고 변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3천년 세월에 진화 발전된 그것은 쉽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오리지널 불교,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원시 불교 이러한 정통성만을 앞세우면서 그 불교를 받아와서 검증 과정도 없이 100년도 채 안 되는, 몇십 년도 채 안 되는 이런 불교를 받아들여와서 지금 체험을 해서 임상실험을 해보는 시간도 필요한데 어떻게 2000년 동안 해왔던 불교 수행법과 불과 몇십 년도 안 되는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나 확신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마음 수행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교리를 통해서 또 교학을 통해서 또 많은 지도자 스님들이나 지도자 법사들이 수행법에 대한 방편과 방법들과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몸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설명을 끄려 하고 설명이 적고 또 이렇게 체계적이고 아주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너무나 적은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제가자든 출가한 성애자들을 막론하고 막상 수행을 하다가 마음은 도저히 갈피를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몸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디 가서 이 변화가 뭐예요? 물으면 그 귀신 신하를 까먹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염불하면 염불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경임은 경임만 들어버리고 그럼 내 몸에 이상이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뭐 이상한갑다. 이래 생각하는 불자들도 많고 또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도 몸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 현상이 뭔지를 물어볼 때도 없고 물어봐도 똑바른 답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그냥 방치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문이 와서 그 관문을 뚫고 수행을 단계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공부에 신심이 떨어져서 지금도 20년, 30년, 40년 수행하는 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그 이 진심법문 주제를 불교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몸의 현상이 마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하고자 합니다. 자, 수행을 염불을 하든
강경을 하든 주력을 하든 선수행을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수행을 올바르게만 한다면 몸에서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수행법들은 첫째 마음을 집중하게 만들고 생각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거치고 번뇌가 멈추고 또 강경을 하나 염불을 하나 선을 하게 되면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선한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몸이 이완이 되는 거예요. 몸이 이완이 되면 당연히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올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은 번뇌망상을 거치고 마음을 맑히고 밝혀 나가는 수행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는 얘기는 이유는 몸과 마음은 불이 또 일어이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적 요소와 정신 요소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고 말을 못하지만 딱이 둘로 나누려고 하니까 절대 둘이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둘이는 아주 상이상관적 유기적 관계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말 쓰는 말로 불이 아니 불자 둘이자 둘이 아니다. 그래서 불이고 또 이려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불이고 이래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신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마음이 악하면 몸에 나빠지는 거. 마음이 선하면 몸이 좋아져요. 마음에 미국의 과학자가 학회에서 연구를 했어요. 부정적 생각, 스트레스, 이런 소위 긍정적이지 못하고 기분 좋지 않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 단순한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독소가 나오면서 몸이 경직되고 어떤 일이 변화가 생기냐면 첫 번째,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에 기여를 하고 병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영향을 끼치고 병이 낫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부정한 생각, 나쁜 생각, 걱정하는 생각 이런 스트레스의 생각은 병을 일으키는 데 더욱 촉발을 시키고 병이 악화되는 데 더욱 영향을 주고 병을 더 오랫동안 끌고 와서 내 몸을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병의 원인을 약화시키고 병의 가속화를 줄이고 병을 완치시키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마음은 반드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100% 입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라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이걸 의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세포와 신경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의 최말단에 시냅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신경화학물질을 품어내는 곳이 있어요. 그것에서 신경화학물질이라고 하는 전달물질을 품어내게 되면 다른 시냅스에게 전달이 돼서 이것이 중추신경계를 타고 올라가서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의 심리적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바로 내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시냅스라고 하는 시냅스 속에 있는 화학물질의 전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지고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쁜 마음이 생기고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화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행복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 마음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몸의 세포의 시냅스라고 하는 거기서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있는 거기에 의해서 내 마음의 심리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미 벌써 몸의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이 몸의 시냅스는 어떤 화학물질을 품어내느냐 또 몸에 있는 세포들은 어떠한 이 호르몬들을 이렇게 받아서 에너지화시키고 몸에 어떤 그 이 모든 신경체계나 근육체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느냐 그 역시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짜증이 나고 마음이 화가 나면 몸은 바로 경직되기 때문에 몸에서 좋지 않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온몸을 경직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만들어버리고 만약에 사랑을 해버리면 사랑을 하는 호르몬들이 몸에서 분비가 되니까 온몸이 나른해져가 그냥 한마디로 뿅 가는 거예요. 이거. 왜 한 생각에서 뿅 가고 뿅이라는 말 아시겠죠? 왜 한 생각에서 몸이 굳어가 아, 나 죽는다 이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이만큼 우리 한 생각은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자 그러면 이 병만 이러냐 감정만 이러냐 우리가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열심히 하는 올바른 수행의 차제법에 의해서 몸의 현상이 올바르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몸의 현상은 안 나타나고 수행을 많이 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수행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알거나 그래서 저는 감히 이 BTM 방송을 통해서 이 진심법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 과정에서 깨달음 얻어갈 때 몸에서 일어났던 현상이나 노자가 느꼈던 장자가 느꼈던 현상이나 예수가 느꼈던 생각이나 현상이나 또 모든 성자들이나 중국 도교에서 신선들이 느꼈던 몸의 현상들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음력에 따라서 조금은 차등은 있겠지만 그러나 변화되는 원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와 같은 마음의 현상이 몸에 그대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리적 변화는 또한 심리적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절대 둘러볼 수 없는 관계에서 수행을 해야만 조화로운 수행을 통해서 성불이라고 하는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내 마음을 무심으로 만들어서 무념으로 만들어서 해탈 열반을 정득하고 진여본성을 체득할 수 있는가? 자, 지금 이 몸은 우리는 선천적 훈습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또 지금 이번 생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0달간 잉태가 되고 출산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고 이런 오감에 의해서 외부 경계를 접촉한 감각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은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정자 안환자가 만날 때 내 아래아식이 붙어서 삼위일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생명이 탄생이 될 때 어머니 수반 속에서 어머니 양수물 속에서 이 성장될 때마다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전달된 염력과 감정과 모든 촉감에 의한 분별력들이 이 태아의 몸속에 세포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오장이 만들어지고 사지벽지를 만들어지면서 어떤 놈은 심장이 크고 어떤 놈은 폐가 크고 어떤 놈이 간이 크고 어떤 놈은 위가 크고 그래서 오장육부 크기가 다 달라서 타고난 성품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가진 애가 뱃속에 성장하면서도 요쪽 저쪽에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 우리 몸에는 후천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장하면서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이만한 60조개의 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형성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수많은 정보, 감정, 감각에 의한 그 정보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는 호르몬 분비에서 내 몸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훈습이 길들여진 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영혼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계의 정보 덩어리가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날 때 같이 수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간직한 아레아식은 이미 우리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걸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이렇게 정형된 털, 요걸 요즘 말로 우리 현장 공사장에서 쓰는 말로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거푸집에 정형된 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물질을 부어넣어서 굳게 해서 이걸 떼어내고 나면 그 안에 그 물질이 나와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아리아식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장되는 게 이미 선천적으로 절반은 결정되어 있다. 그 다음 후천적으로 내가 훈습시키고 습관들이고 행해나가는 조건에 따라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란성 상태에 자세히 보면 다 세포가 크기가 달라요. 바뀝니다. 성장하면서.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이제 몸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 이렇게 만들어진 몸을 뭐라고 하느냐. 중생의 몸이라고 합니다. 과거생의 수많은 악한 업과 선업이 중첩되어 있는 그러한 선천적 음력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고 나와 너를 분별하는 이런 분별심에 의해서 자아의식에 의해서 이런 무지와 번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중생의 음력이 더욱더 이번 생에 가중이 되어서 고만고만한 성품으로 내 몸을 만들기 때문에 선천적 후천적이 다 중생성을 갖고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중생의 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생의 몸을 갖고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내고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짜증내지 않고 선한 마음을 내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삼독심만 버리면 다 해탈, 응? 열반을 정득할 수가 있지만 그놈의 삼독심 버리지질 않아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버리지질 않다는 거예요. 왜? 중생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의 몸을 갖고 염불을 하고 주력을 하고 강경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열심히 가지고는 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막상 또 그거 하던 수행을 놓고 막상 누군가 딱 보면 누군가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누군가 보면 막 갑자기 또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업이야 내 업력이야 내가 이 업이 두터워서 내가 수행을 해보면 뭐 하겠냐 이거 이래가지고 팔자를 고치겠어 이거? 이거는 막 특별한 사람이 하지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니까 나 공부를 포기하려한다 막 쉬운데 교회나 가버릴까?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가 지금 불자 수가 줄고 교회는 신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신신법문을 하려고 비트에 나온 거예요 지금. 불교 이 불자들을 늘리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는 맹목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될지 모르는 마라톤 선수가 운동복을 입고 아무리 열심히 뛰고 뛰어본들 동네만 뺑뺑이 돈 다음에 어떻게 결정선까지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마치 나침반을 대고 지도를 보고 맞춰가면서 뛰어가야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지 수행에는 반드시 그 수행을 주도해 줄 수 있는 선지식과 수행에 대한 차제법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곁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수행법을 올바르게 알고 바르게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몸에서는
변화가 나타난다. 이 변화가 뭐냐 한마디로 중생의 몸이 성자의 몸으로 변환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들과 신경체계와 근육체계와 한마디로 우리 인체의 이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어지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도가에서는 다른 말은 뭐라도 황골탈퇴라고 합니다. 뼈도 바뀌고 뼈만 바뀌겠어요? 왜 백일기도 하느냐? 백일기도를 하면은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세포 온몸에 있는 세포가 다 변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백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몸에는 이렇게 모양 형태가 갖춰져 있지만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60조 개의 세포라는 거예요. 세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세포는 지쳐가 있고 노화가 올 것이고 지금도 띵까띵까 놀고 있는 세포는 퇴화되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잠들어있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호흡세포,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로 올라가는 세포, 뒤쪽 등판 쪽으로는 주로 중추신경계 세포가 분포되어 있고 우리 앞가슴 쪽으로 안면 쪽으로 거의 호흡신경세포가 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호흡신경세포와 이 중추신경계로 올라가는 이 신경세포들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또 세포의 근육세포가 변화가 되고 뼈 속에 있는 골수가 바뀌고 뼈들이 바뀌고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몸에서 반드시 징후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걸 가서 물은들 누가 그거 대답을 할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물은들 의사는 의학적인 걸 알지만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의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수행자들은 예로부터 자기 몸의 인체 변화를 통해서 비밀리에 큰 선지식은 큰 스승은 정말 큰 제자에게 비밀리에 전해줍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몰래 불러가 몰래 가르쳐줘가지고 공개적으로 가르쳐주던 거 아니고 무슨 놈이 짜들어 챙기고 비밀이라 해가지고 그걸 안 가르쳐주다 보니까 그 진짜 신비스럽고 가치 있는 수행법은 전부 다 이상한 수행법이 되어버렸고 정말 이렇게 보편적인 수행은 정말 진정한 수행법처럼 되어버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마음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하고 주력하고 강경하고 참선하고 지관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몸에서 이렇게 이완이 됩니다. 이완이 되면서 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배에서 스님 배가 너무 뜨거워요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옆구리에 뭐가 자꾸 툭툭 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누가 치우는 것 느낌도 오고 어떤 사람은 덩어리에 막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벌레가 막 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 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또 온몸에서는 전기가 막 지릿지릿하고 이상합니다 하는 것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이 변화를 체계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처음에 맞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만 이걸 치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단계까지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수행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수행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 깊은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지관, 사마타 윗바사나가 균형된 조화를 이루는 경지가 되어야만 염불하는 것이 그냥 송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염불이 되고 또 주력하는 것이 동정일여가 될 수 있는 경지가 되어 나갈 때 이 몸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적 영지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윗바사나 사마타 지관이 조화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하기를 일반적 우리 중생의 마음의 힘은 그냥 맨유리와 같습니다. 맨유리, 맨유리와 같대요.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돋보기가 만들어집니다. 집중력이 좀 생기고 관찰력이 생기.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몸의 변화가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낼 수 없고 성자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집중력을 키우고 관찰을 키워서 이 사마타가 크고 집중력이 크고 관찰력이 약하면 관찰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고 또 관찰력을 커졌는데 집중이 약해지면 집중을 키우는 공부를 해서 계속 균형된 조화를 맞추어서 어느 순간에 가면 이 집중하는 힘과 관찰하는 힘, 지관이 하나가 되는 경지가 딱 옵니다. 이게 윗바사나가 삼았다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의 상수고 지관 상수고 이게 선정이 하나가 되는 경지예요. 이런 상태가 딱 되게 되면 공적 영지의 마음이 딱 만들어지는데 이 공적 영지의 마음을 저는 비유를 하기를 전자현명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현미경은 다른 말로 심안이라고 해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 천안에 열리고 법안이 열리고 해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불안이 열릴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정득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바로 집중과 관찰이라고 하는 이런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이라는 수행의 조화에 의해서 얻어지는 정과입니다. 이거 비유를 돋보기나 전자현미경으로 비유를 했지만 옳은 비유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은 경지에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전자현미경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안이 열려서 천안을 천계를 볼 수 있고 이 인과응보의 연기법의 세계, 법의 세계에 눈을 떠서 온 우주법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해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직전에 천안통과 숙명통과 누진통을 얻어서 삼명이 이루어져서 안욕따라 삼막삼부리를 정득해서 부처가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 성불 하려고 그러면 부처와 같은 경지에 눈을 마음의 눈을 떼야 되는데 눈이 침침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자, 그래서 올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적 영지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눈이 열리게 되는데 이 공적 영지라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신통한 힘 중에 공적 변화가 없고 형태가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상도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상이든 마구니상이든 우리 아버지상이든 어떤 상도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든 어둠이든 어떤 상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상해야 된다. 형태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뭔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와 변화, 상과 어떠한 흐름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일러서 공적이라고. 그러면서도 신령한 암만 있는 거예요. 암. 암. 안다 이 말이야. 안다 이 말이야. 전혀 형태와 변화가 없는데 또렷하게 암만 있어요. 그걸 한문으로 알짓지 않습니다. 그 영자는 신령할 영자 알 수. 그래서 공적 영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현미경보다 더욱 퀄리티가 높은 어떠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어떠한 대상을 전혀 변화와 흐름이 형태가 없는 깨끗한 자체의 유리 자체 그 현미경이라고 전자현미경이라는 그 자체에 어떠한 형태와 흐름과 상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체를 어떻게 된다? 제대로 비출 수가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어떠한 대상을 보는데 내 견해가 붙어 있고 내 아집이 붙어 있고 이 헛꽃이 망상이 번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옳게 안 보이는 거야. 마치 유리가 찌그러졌고 색깔이 입혀졌고 완전히 올록볼록하다면 올바른 대상을 비출 수 있겠어요? 이상한 모습 비추지. 거울이 찌그러진 거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 이상하잖아. 괴물처럼 보이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거울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마음이 그러한 모양의 문제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번뇌망상과 음력을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있는 존재를 부처님 말씀처럼 여실지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여실지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수행을 해서 깊은 경지에 좀 들어갈 때쯤 되면 공적 경지를 얻게 되면 이때는 마음의 음력이 떨어져 나가고 또 번뇌망상이 떨어져 나가면서 마음이 암만 있는 신령하고 전혀 변화 형상이 없는 또렷한 마음이 딱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 해탈 열반을 의미하는 마음이 아직 아니에요. 여기는 대승보살 52 수행 계위 중에서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십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이 50단계에서 십지보살 단계에서 칠지보살 단계를 뛰어넘어서 팔지보살 경지에 올라가야만 마지막 미세망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아리아식에 있는 미세망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경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십지를 완성하고 등각, 묘각을 이루었을 때 완전한 이제 마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청정한 본심이 이 나타났다는 대원경지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공지응지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딱 이 전자현미경 같은 그 이상의 마음이 딱 모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이걸 밖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회광반좌라 이 마음의 눈을 안 눌러서 내 몸을 보는 거예요. 왜 몸을 봐야 하느냐 하면 몸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 중생의 몸을 성자의 몸으로 변화시켜야 성자의 마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중생의 몸에서는 탐진치가 나오지만 성자의 마음에서는 대비심이 나온단 말이야. 지혜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자의 몸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공적영지의 마음의 눈을 만들어서 내 몸을 딱 관찰하게 되면 몸에서 그때는 세포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세포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는 산소가 이 대기 속에 있는 산소가 약 21% 정도의 산소가 있는데 우리 한호흡 중에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21%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약 한 5% 정도만 피 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다 대박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몸속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도 결국은 한 5% 정도만 나가고 다시 몸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피 속에 독소가 많고 산소는 적고 매일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에너지는 세포들이 좋아하는 에너지는 에너지원은 산소와 이런 그 이 포도당 혼합물들이 들어가야만 우리 세포들은 활력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질 좋은 양질의 산소가 폐 속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고 폐 속으로 들어간 이 산소는 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피 속으로 들어간 산소는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적혈구과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세포 쪽으로 이동이 돼서 세포에 있는 작은 모세기관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는 그쪽에서 변화를 만들어가 에너지로 전화시켜서 세포에 주어졌을 때 이때 세포가 룰룰룰루 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서 그때 온 몸에서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관건은 밖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일단은 폐 속으로 많이 가져가게 만들고 폐 속에 가져간 산소를 피 속으로 많이 들게 만들고 피 속에서 세포 쪽으로 가져가서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로 변화시켜줄 수 있는 과정이 이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버리면 폐 속에 들어왔던 산소가 그냥 나가버리고 몸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고 피 속에는 계속 독소가 남아있고 산소는 부족하니까 어때요? 세포는 힘이 빠지고 세포가 힘이 빠지는 게 어떻게 되나? 변이를 일으키 변이.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 속에 온갖 질병을 다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몸 속에 들어가는 산소가 폐 속으로 많이 못 들어가게 하고 피 속에 많이 못 들어가게 하고 세포 속으로 많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유는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에너지로 마음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걱정이 많고 마음이 생각이 많고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해하면 온몸이 경직되고 경직되면 세포 혈관이 좁아지고 세포 혈관이 좁아지면 세포 혈관이 모세혈관이나 이런
미세 동맥의 혈관들이 좁아져 버리면 그 속에 들어 있는 핏물의 양이 압박을 받잖아요. 압박을 받으면 이 폐 속에 있는 산소가 혈관의 압력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내 몸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분화법칙에서 들어오고 폐 속에 있는 산소가 피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분압의 원칙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런 분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핏물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농도와 폐 속에 들어있는 산소 농도가 있는데 핏물 속에 산소 농도가 낮아야 폐 속에 있는 산소가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압력이 차서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압력을 받아 산소 농도가 많으면 활성산소가 뭉쳐가지고 에너지를 못 만들고 활성산소가 막 돌아다니니까 폐 속에 있는 산소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피부 속에는 세포들은 계속 산소가 모자란다가 아웅성씨가 어떻게 숨을 이라는데 숨은 깊은 숨을 모시고 숨을 또 많이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횡격막을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또 아까 쓴 쪽에 있는 신경 이 호흡세포들을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에너지는 계속 고갈되고 산소량은 적어지고 산소량이 적으니까 에너지화 되는 양은 없으니까 세포들은 힘이 딸려서 기진맥진하고 나 일 못하겠다 세포가 활동 못하겠다 이래서 휴면 상태에 도태 상태에 한마디로 사망하는 세포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세포들이 힘을 가진 세포들은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막 억지로 변이를 일으키는 이래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적 영지의 마음이 되면 몸과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이완이 딱 돼버리기 때문에 호흡이 저절로 길어져 버려요. 온몸이 이완이 돼버립니다. 혈관이 오만하던 혈관이 이만큼 커져버려요. 이만큼 커져버려요. 이렇게 커져버리니까 그 속으로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좋은 포도당 혼합물들이 위속과 피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산소는 폐를 통해서 피속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피속에 산소와 좋은 양질의 이런 포도당들이 모여가지고 세포 속으로 이동이 돼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만약에 1이라고 에너지원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공적 영적에 대해서 마음을 기도를 해서 그 마음이 쭉 맑아지니까 이게 10, 50, 100 천 이런 단계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이 몸에서는 에너지가 쓰는 것도 덜 쓸 거 아니에요. 호흡 신경세포가 덜 쓰고 횡격막이 덜 움직이고 신경을 덜 쓰니까 에너지는 넘치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 에너지는 몸을 통해서 어딘가 저장되려고 하는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 경로를 따라서 뚫으려고 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단계를 공적 영지의 단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공적 영지의 마음이 안 되는 이유는 내 몸의 세포들이 아직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기능을 하기 위한 수행법을 선택해서 해야 되고 그 수행법을 했을 때 몸의 질적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내 마음이 공적 영지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더 이어서 법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인연공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처님의 광명을 얻어서 진여본성을 정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